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미래, 시제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에서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래뿐만 아니라 미래 완료도 현재 완료가 대신하게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옆에 고향 쓰이듬 they are with a lot of food. 만약 내가 그를 가서 만난다면 그들은 기뻐할 것이다. 미래의 상황이죠. 그래서 if you will go and see them, will을 쓰지 않습니다. will을 쓰게 되면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왜? 바로 이쪽 부분이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다음 문장 보세요. 두 번째 문장부터 먼저 볼까요? As soon as I will have finished it, I will go out. As soon as 뭐하자마자 내가 그것을 끝마치자마자 나는 외출할 것이다. 지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끝낸다는 얘기죠. 미래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료를 나타내죠. 그래서 will have finished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씁니다.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를 쓰게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장 보겠습니다. What shall I say to him when he comes? When he will come 하지 않죠? When he comes. 그가 올 때 내가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 즉 그가 오면 뭐라고 말할까? Will come 하지 않고 현재로서 comes를 쓴다는 것. 다음 문장 보세요. He will come to the party after he has finished his work. 그는 일을 마친 후에 파티에 올 것이다. 보세요. After he will have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쪽 부분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그래서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를 쓰게 됩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부사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부사절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때는 그냥 그대로 미래 혹은 미래 완료 시제를 쓰게 됩니다. 문장 보세요. I don't know when she will come back. 이 덩어리를 보세요. 이 덩어리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덩어리는 know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어 역할 바로 명사에 해당되겠죠? 명사절이 됩니다. 이때는 현재를 쓰지 않고 미래인 경우에 welcome 이렇게 미래의 시제를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I don't know the time when she will come back. 여러분들 관계부사절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사절은 무슨 절? 90%의 학생이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형용사절입니다. 관계부사절,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입니다. 이 선행사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사절 내에서 부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관계부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관계부사절은 형용사절. 이 문장에서 이 덩어리가 타임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절. 형용사절일 경우에도 현재를 미래 대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미래를 쓴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Desert area. 사막지대를 말하겠죠? 주어입니다. 동사는 여기 나와 있는 will stay in bloom.
바로 이쪽 부분이 동사가 되겠죠. 자, 어떤 사막입니까? 6년 동안 물이 없는 사막. 6년 동안,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언제 꽃을 핍니까? When rain, 비가 오게 되면 현재 상황으로 해줘야 되겠죠? 요쪽은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쓰게 됩니다. Welcome, would come, welcome 해당 없고요. A 아니면 D가 되겠죠. 여기는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거니까 완료 시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has been, comes 네 번째를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시면 더 비교급 구문입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게 된다. 이때 이 더는요, 정관사가 아닙니다. 부사입니다. 그만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게 된다. 어느 쪽이 주절인가? 그것을 따져줘야 됩니다.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어느 쪽이 주절? 그렇죠. 뒤에 부분이 주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부사절이 됩니다.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 A가 정답 되겠죠? 3번 문제 풀어보세요. 3번에서는 unless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주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것을 파악하면 문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Unless you blank, the brake off the car won't move. 바로 이쪽 부분에서 끊어지는 거죠. 주어는, 주절의 주어는 the car가 됩니다. off라고 하는 이 전치사, 요선 부사로 쓰였죠. 이것의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이탈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않는다면 차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되겠죠. 이쪽 부분 부사절이 됩니다. 따라서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됩니까? take off. 우리가 뭘 벗는 것을 take off라고 얘기하죠. 브레이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A를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take라고 하는 동사는요, 무엇을 요구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때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보시면 누구누구가 무엇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요구되다, 즉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이 말이 되겠죠. 문장 보시면 It takes us 30 minutes to go to our school on foot. 걸어서 우리 학교까지 가는데 누가? 우리가 30분이 걸린다. 이 문장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us를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게 되면 for us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은 여기 us, 여기 us. 우리가 뭐뭐 하는데 30분이 걸린다. 이렇게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Computers do many tasks for us that are extremely difficult if we do not have them. 문장 보세요. That, 요 대세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대세 선행사는 us가 아니라 바로 tasks가 되겠죠. 커멘트는 많은 일을 수행한다. 우리를 위해서 혹은 what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일, 어떤 일입니까? Extremely, 극단적으로, 즉 대단히 어려울 일.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대단히 어려울 일을 컴퓨터가 우리를 대신해서 수행해 준다. 이 문장 보세요. 지금 현재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컴퓨터가 없다면 어떤 상황이에요? 가정의 상황이죠. 가정법입니다. 그리고 우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층 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 이 부절에서의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되겠죠? did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Computers take routine tasks and do them in a fraction of the time it would take a man or even a team of men to do them. 컴퓨터는 통상적인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fraction, 분수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in a fraction of the time, 어떠어떠한 시간의 일부분만에 어떤 시간의 일부분만에 그것들을 해낸다. 그 다음 이쪽 부분 보세요.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누구가 의미상의 주어를 먼저 해석하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그렇죠. 어느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한 팀 이게 되겠죠? 한 팀이 그것들을 수행하는 데 걸리게 될 시간의 일부분만에 그것들을 행한다. 문장 볼 수 있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wrote or received a long, thoughtful letter? A long, thoughtful letter. 공통관계로 되어 있죠? 무엇을 쓰다, 무엇을 봤다. 길고 사려 깊은 편지, 생각이 아주 많은 편지를 쓰고 혹은 받은 마지막 시기가 언제인가? When was the last time you wrote a passionate love letter? Passionate,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열정적이라고 하는 뜻이죠. 열정적인 연애 편지를 쓴 마지막이 언제였는가? No, 아니다. That takes time, effort, thought. 무엇을 요구하다? 그것은 시간, 노력, 그리고 생각을 요구한다. There's a very easy way, the telephone. 훨씬 더 편한 방법, 전화가 있다. 잘못된 부분, 그렇죠. 베리가 잘못됐습니다. 비교급을 수식하는 것은 베리가 아니라 머치가 되겠죠.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o this minister in the West. 서부에 있는 어느 한 감리교 목사가 동사를 찾아줘야 되겠죠? 동사는 was가 되겠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에 live on이라고 하는 표현 나왔죠? live 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먹고 살다 이 말입니다. 몇 푼 안 되는 봉급으로 먹고 살아가는
서부의 어느 한 감리교 목사가 몸 많은데 어려움을 겪었다. 상당한 어려움 못하는데 Gareth's monthly installment. 할부금이 되겠죠. 할부금을 갚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At last, 마침내 he told non-paying trustees. 기금관리인, trustee, 기금관리인,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즉 보수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기금관리인에게 말했다. 뭐라고? He must have his money. 돈을 가져야만 된다고. 왜? His family was suffering for the necessaries of life. Necessaries, 필수품, 필요한 것들, 물품, 생활의 필수품에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Money, replied the steward. 사무장이 대답했다. 돈이라고요? You preach for money. 당신은 돈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군요. 돈을 보고 설교를 하는군요. I thought you preached for the good of souls. 나는 당신이 영혼의 선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the minister replied. 목사가 대답했다. Souls. 영혼이라고요? I can't souls. 나는 영혼을 먹을 수가 없어요. And if I could,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양보를 시켜줘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It'll take a thousand such of years. Your soul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 영혼 수천 개. 이거 볼 수 있겠어요? 당신과 같은 사람들 영혼 수천 개가 한 끼 식자를 만드는데 수천 개를 필요로 할 겁니다. 수천 개가 요구될 겁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뭐 많은데 얼마만큼이 걸리다? 무엇을 요구하다? 그렇죠. 투부정사를 써줘야 되겠죠. To make. 한 끼 식사를 만드는데 당신과 같은 사람의 영혼 그런 거 천 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잘못된 부분 확인됐겠죠.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las for the poet. Poet, 시인이죠. 시인은 참으로 안 됐다. 어떤 시인입니까? Gaze라고 하는 표현, 대체적으로 어떠한 전치사와 같이 움직이죠? Edge라고 하는 전치사와 같이 움직입니다. Enraptured. 넋을 잃은 채 무엇을 응시하는 시인은 참으로 안 됐다. 무엇을 응시합니까? Gleaming star.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황홀한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는 시인은 참으로 안 됐다. The star is not where it gleams. 별은 그것이 빛나는 곳에 없다. The poet should know. 시인은 무엇을 알아야만 한다. The only way. 대절에서 이 주어가 되는 거죠. We can see a star.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사는 is.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by가 나왔죠. 무엇에 의해서다.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바라는 쉐드 떨어뜨리다 바라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뭇잎을 떨어뜨리다 이럴 때 쉐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것이 떨어뜨리는 빛에 의한 것이다. 빛에 의해서만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다. 그런데 some of the stars 몇몇 별들은 So far away. 소된 영법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다음 보세요. It takes their life thousands of years to reach our eyes. 무엇이 무엇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해서 무엇뭐 이에 해당되는 말을 찾으라 그랬죠? 여기서는 뭐가 돼요? 요게 되는 거죠. Right thousands of years.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Right는 빛이죠. 수천 년. 해당되는 것은 요쪽 거. 그들이 빛이 요걸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닿는데 요건 시간이 되겠죠. 수천 년의 시간이 걸린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Their light를 우리가 핵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 The star moves on. on이라고 하는 표현은 부사로서 계속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 움직인다. 그리고 no longer, 더 이상 어떠어떠한 곳에 없다.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곳에 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잘못된 부분? 여기에 잘못됐죠. 예수의 소유격은 apostrophe가 없습니다. It's green. 다섯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문장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Not long ago in history, even the most important message took weeks to travel from one country to another in written form or by word of mouth. 역사상 길지 않은 시간 전에, 즉 얼마 전에도 역사상 얼마 전만 해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조차 뭐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From to 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데 수주일이 걸렸다. 어떤 형태로? 글로 쓰여진 형태 혹은 by words of mouth 구전으로 입을 통해서 글로 쓰여진 형태이든 혹은 구전으로 어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데 수주일이 걸렸다. Now, a jerk on a wireless program. Wireless program은 이것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라디오의 농담 한마디가 립디다 도약하다. Across the world, 세계를 가로질러 도약한다, 뛴다. 즉, 세계에 퍼진다. At a speed of, at이라고 하는 표현은 속도 비율에 대해서는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A second, 초당 100 86,000 miles. 초당 18만 6천 마일의 속도로 at이라고 하는 전치사 속도 비율을 나타낼 때는 at을 쓴다. 다시 확인해 두세요. Sight has followed sound. 보는 것이 듣는 것을 따랐다. 즉, 듣는 것 다음에 보는 것이 이어졌다. Man can now see things to happen hundreds of miles away. At the very moment when they occur.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즉 발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hundreds of miles,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잘못된 부분? See, 지각동사입니다. 투부정사를 쓰지 않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문장상에서 가끔 이렇게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Without soul, 토양이 없다면 혹은 With only but a poor soul, 대단히 척박한 토양만 있다면 Plants and the animals that eat plants 식물들과 그리고 동물들 어떤 동물들입니까? 식물을 먹는 동물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생존할 수가 없다.
가정법 과거 문장이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바로 could죠. 다음에 without, if it were not for의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이 없다면 if it were not for. Since it takes a thousand of years for only 2 or 3 feet of soil to form. 자, 보세요. since가 나오면 어떻게 알아? since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뭐하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고 또 뭐뭐한 이래로 시간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since가 나오면 이유인지 시간인지 그것을 구별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유가 되겠죠. 뭐뭐하기 때문에. 다음에 take라고 하는 동사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to 부정사 나와있죠. 아, 뭐뭐시 뭐뭐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이 말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무엇에 해당되는 거? Only 2 or 3 feet of soil. 2-3피트의 토양, 2-3피트의 토양이 형성되는데 thousand of years, 수천 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it is very important to take care of soil. 토양을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Erosion of a fertile soil by water and wind action. 침식이 되겠죠? 비옥한 토지의 침식. 무엇에 의한 침식입니까? 물과 바람의 작용에 의한 비옥한 토양의 침식이 must be prevented. 예방되어야만 된다. When soil is used repeatedly for growing crops. 토양이 반복적으로 이용될 때,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토양이 반복적으로 이용될 때, 특히 particularly the same crop year after year, 매년 동일한 작물을 재배를 할 때, minerals in the soil, 토양 속에 있는 광물질이 is used up, be used up, 고갈되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갈된다. 그때가 되면 then fertilizers, 비료가 되겠죠. crop rotation, 윤작입니다. 비료 그리고 윤작이 토양이 다시 비옥하게 되는 것을 도와준다.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 찾아보세요. ㄷ쪽 부분 보세요.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s가 남아있죠? 많은 학생들이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죠. 토양 속에 있는 광물질이죠. minerals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is가 아니라 are가 돼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글에 가장 적절한 제목으로 알맞은 것. 첫 번째, usefulness of soil, 토양의 유용성. necessity of preserving soil, 토양 보존의 필요성. importance of fertilizers, 비료의 중요성. harm of water and wind action, 물과 바람의 행동의 해악. relation between soil and living things, 토양과 생명체의 관계. 어느 게 정답? 그렇죠. 바로 토양 보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